대통령 오촌 조카 간의 살인사건 미스터리가 또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에 연루된 두 사람, 누구인지 저희가 한번 좀 먼저 설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박용철 씨와 박용수라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소국장님, 네.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이게 2011년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일단 그 사람 인맥 관계부터 좀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오남 이녀입니다, 형제가. 오남 이녀 중에 이제 막내인데, 네. 위에 그러니까 형들이 4명 있지 않습니까? 누나 2명, 본인은 막내고, 위에 형들이 첫째 형이 박동희, 둘째 형이 박무희, 셋째 형이 이제 박상희, 그 다음에 이제 박한희 이렇게 되는데, 네. 그 둘째 형인 박무희의 자녀가 박재석, 박재호 두명 있는 겁니다. 예. 그 박재석, 박재호 씨의 아들이, 박재석 씨의 아들은 박용철, 박재호 씨의 아들은 박용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이름을 많이 쏟아내셔서 제가 추측하지 못하겠는데요. 일단 하여튼 박용철과 박용수는 둘이 서로 사촌간이죠. 사촌지간인 거죠? 사촌간이고 박 네. 대통령과는 오촌지간. 오촌간이고, 네. 예, 그런 관계인데. 2011년에 두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이 된 거죠. 예, 2011년 이제 9월 달 일인데 이제 박용철 씨는 그 사촌 형인 박용철 씨는 수유리, 그 북한산 수유리 올라가는 입구 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새벽 한 5시 한 20분쯤에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막 굉장히 칼도 8군데 찔리고 예. 또 망치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부부가 이제 그냥 뭐 둔기 얘기 예, 이런 그런 식으로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용수 씨는 거기서 한 2시간 이상 올라가야 되는 그 용암문 부근에서 또 네. 자살한 그런 아. 시체로 이제 발견이 되죠. 네. 그러니까 5년 전 이야기 두 사람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나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2011년 9월 6일, 박용철 씨가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오. 칼을 찔렀지 않습니까? 네. 칼을 찔른 상태에서 기역자로 도려내고요. 아이고. 살인 청부업자들이나 아주 흉악범들이 하는 아니, 뭐, 박용철 씨가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네, 사건 현장에서 3km 떨어진 북한산 한 남자가 목을 매 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박용수입니다. 이분은 박용철과 사촌지간이고요. 박근혜 후보와 오촌지간입니다. 사촌 한 사람은 살해당하고 네. 한 사람은 3km 떨어진 인근산에서 목을 맨 거예요, 지금. 네네. 경찰에서는 목을 맨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죽이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바로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원한 관계도 없었고요. 사건 전날 9월 5일 날 밤에 둘이 함께 술을 같이 마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촌지간이 한 명이 한 명을 살해를 하고 한 사람은 그 죄책감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건이 8가지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여기에 그대로 의문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네. 먼저 경찰이 발표를 한건이두 사람이 처음에는 돈 문제로 얽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나온 이야기로는 사실 이두 사람이 사이가 참 좋았다라는 네. 증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아니라는 거죠, 돈두 사람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첫 번째는 원한 관계를 의심하게 문제가. 예. 되고 현대사회에서 그 원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채권 세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돈 문제에서 주고받은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두 사람이 돈에 얽혀갖고 말 그대로 원한 관계를 사게 되고 그 원한 관계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문제로 살인 사건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그 초창기 경찰의 수사 결과가 전혀 맞지가 않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해가 당한 그 당시에 바로 그 노래방까지 가갖고서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는 네. 결국 바로 그 전날 밤인 거죠. 바로 그 전날 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에 의한 원한 관계로 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첫 번째 그리고 돈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닌 게 거의 추정되는 게돈 문제 같으면 결국 원한 관계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든가 내 돈을 떼어먹었다든가. 그러면 박영수 씨가 자살할 리가 없죠. 그렇죠. 원한 관계 있는 사람이 저놈 괘씸해서 죽였는데 그게 무슨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네. 저 죽이는 사람은 아주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저. 두 번째 미스터리, 이거는 한꺼번에 두 개를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수면제와 설사약 문제인데요. 정현정 교수님, 이 죽은
죽인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둘 다 몸속에서 수면제가 검출이 졸피뎀. 됐고 졸피뎀이라는 예. 수면제가 검출이 예. 됐죠. 그리고 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본인이 자살하기 전에 설사약을 먹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이 박용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박용수가 이제 죽였다라는 용의자죠. 네. 근데 그분이 실제로 이제 설사약을 먹고 자살한 것은 이거는 뭐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이 사람은 이제 평상시에 저 설사약을 어떤 다른 목적으로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복용을 해왔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자살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추측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두 사람이 모두 졸피뎀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박용철 씨는 아주 다양한 졸피뎀이 복용받았고 네. 그 죽였다고 생각하면서 자살한 사람은 소량의 졸피뎀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 졸피뎀이 다 복용이 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그 죽였다라고 하는 사람은 수면제를 일부 복용을 했겠느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먹는 과정에서 이제 저런 약들을 서로 같이 탔다라고 하면 둘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두 간의 어떤 가해 피해 관계가 아니라 둘 모두 다 일정 부분 누군가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추측을 이제 와서는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알아볼까요? 세 번째 미스터리 네. 뭡니까? 세 번째 바로 유도 선수였다는 점입니다. 이 죽임을 당한 네. 피해자가 100kg이 넘는 거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네. 70kg의 가해자가 쉽게 이 유도 선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70kg도 상당히 많은 몸무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100kg이고 유도 선수였으면은 보통 사람의 완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살해하기가 참 힘드는 거죠. 예. 그래서 졸피뎀을 예? 졸피뎀에 그러니까 졸피뎀을 네. 타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그 당시 박용철 씨가 투약된 졸피뎀의 양이 안 죽이더라도 죽을 만했다. 엄청난 양이 투입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이 박용철 씨 차 옆에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용철 씨에게 다량의 졸피뎀을 투약해서 거의 인사불성이 되게 만든 다음에 네. 누군가가 이 차를 운전해서 박용수 씨와 박용철 씨를 같이 태우고 네. 그 살해 장소로 갔다는 거죠. 그렇게 예. 추측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거의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뭐 흉기로 얼마든지 살해할 수 있으니까 예.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네. 그다음 저는 그 박용수 씨가 범인이라고 보기 힘든 게 그렇게 살해했으면 있죠. 자살한 사람 같으면요. 바로 옆에 나무 뭐 그것도 야산 근처니까 예. 살해 장소도 거기서 자살하면 되지. 굳이 3km나 떨어진 데 가서 자살한다는 거 있죠. 네.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박용수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 제3의 그 범인이 박용수 씨를 약간의 졸피뎀 먹인 사람 힘도 없을 거 아닙니까? 네. 3km 떨어진 데 가서 자살을 가장하여 목을 매서 죽게 한 것이다. 예.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박용철 씨와 박용수 씨의 어떤 차별성을 좀 본다 하면 예. 저는 죽였다라고 지금 말하자면 그 하는 박용수 씨의 경우에는 이 박용철 씨를 누군가가 죽여야 된다는 목적과 의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이 사람까지 해서 졸피뎀 먹인 게 아니라 예. 뭔가 이 사람도 박용철을 죽여야 하는 누군가의 의도를 알고 있고 일정 부분 그 부분에 가담은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면 역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또 다른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약의 양이 둘을 함께 다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 약의 어떤 차이, 양의 차이를 이렇게 둘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박용수라고 하는 사람은 박용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왜 박용철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도 그리고 그 제3자가 누군지 정도는 알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3자를 발설을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졸피뎀. 박용수 씨도 마치 진시황이 왜 진시황릉 만들고 그 만든 사람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시기다 이게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정리한 미스터리들이 조금씩 얘기가 섞여 나왔는데요. 네. 곽정형 그 좀 더 뜯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네. 여전히 남는 의문점은 휴대전화가 사라졌다고 유족들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누군가와 연락을 했고 배우가 있었는데 그 증거를 감추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범행 도구에 지문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미래를 그렇게 예측을 하고 범행 도구를 깨끗하게 지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씩 다
뜯어보겠습니다. 유서. 유서를 남길 때 범죄 심리학자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유서를 많이 남겼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나중에 화장을 해라.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이 한 장의 쪽지만이 끝이었다라고 하는 게 참 심리적으로 이게 안정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문을 안 남긴다는 게 있죠. 이게 예. 자살한 사람하고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이고 자살할 것 같으면 자기가 범인으로 지목되든 말든 예.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처벌받을 것도 아니고 죽었는데 어떻게 처벌합니까? 이 때문에 이 사람이 지문을 안 남기고 오히려 지문 남기는 게 오히려 더 맞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네. 가장 중요한 정황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휴대전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 휴대전화에는 많은 녹음 파일들이 저장돼 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네. 여기서 이 녹음 파일이 누군가로 인해서 공개되기를 굉장히 꺼려했던 사람이 사실상 이 휴대전화를 막기 위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나왔던 유품들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태블릿 PC나 기타 등등은 돌려받았지만 예. 휴대전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사망한 사람이 썼던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은 누구와 관계된 것이냐를 우리가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고 하면 사망하기 직전에 소송 관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 피해자가 네.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사망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재판의 증언을 막기 위한 누군가에 의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대목이 바로 저 휴대전화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지금 8가지 미스터리를 저희가 정리한 이유는 혹시 이 배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강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앞서서 이제 그 당시 경찰이 왜 그러면 박용수 씨를 그 범인으로 생각했는가? 네. 그 부분도 한 번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 설사약 같은 것을 한 30분 전에 먹은 걸로 나오거든요. 네. 이제 하나의 그 추정을 한 거죠. 그렇게 나중에 부검한 결과로. 그런데 보면은 박용수 씨가 이 저 범행 도구인 칼을 네. 한 2주 전에 미리 구입을 합니다. 아, 본인이 구입한 게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것은 나오고 하지만 이 범행 현장에서 그 구입한 칼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박영철 씨의 혈흔이 묻어있는 칼은 그 박영철 씨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한 6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칼이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박영수 씨가 사용했다라는 네. 이제 증거는 없는 것이고 네. 경찰은 네 가지로 일단 그 추정을 해서 첫 번째는 칼을 미리 샀다라는 네. 거, 두 번째는 이 박영수 씨가 유서를 썼다라는 거, 네. 세 번째는 술을 먹었는데 본인은 거의 술을 하나도 안 먹었다라는 거. 의도가 있었다. 예. 그렇죠. 평상시에 그리고 이 사촌 형을 좀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범행 예. 동기가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걸로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저 박용수 씨가 죽였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계속 지금 미스터리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박용철 씨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박용철 씨의 신분을 좀 살펴보면요. 캐나다로 이민을,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갔다가 2006년에 한국에 건너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 후보일 때 경호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맡았죠. 예, 2007년 11월에, 유경재단에 관여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유경재단에 깊숙이 관여를 하면서부터 좀 약간 이상한 의혹을 받게 됐죠. 박용철 씨가 키가 한 176cm, 네. 몸무게가 105kg. 아까 뭐 유도도 했다고 나왔는데 네. 폭력 전과가 6범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살해당하기 전에 그리고 국적은 이제 캐나다 국적인데 그런 경호원 역할도 했고 2007년에 유경재단 분규 때 네. 이른바 이제 박근영 이사장을 쫓아내는 쪽의 역할을 좀 많이 하죠. 박용철 씨가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그렇게 본다면 그 이후에 박근영 씨 이후에 들어선 게 이른바 박지만 씨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유경재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지만 씨와 가깝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른바 그 박근영 전 이사장의 남편이죠. 신동욱 씨의 네. 어떤 중국에서의 살해 위협. 거기에 박용철 씨가 관련이 돼 있다. 같이 중국에 갔는데 네. 박용철 씨가 뭐 여러 가지 결제 때문에 필요하니까 여권을 달라고 해서 본인이 먼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동욱 씨는 이제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네. 느끼면서 거의 속옷차림으로 막 뛰어내려와가지고 중국 공안에 이제 잡히면서 네. 뭐 내가 대통령과 관련된 이러이러한 사위다 뭐 얘기하면서 결국 예.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네. 나중에 이제 박용철 씨가 사실상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청북
살해를 위해서 중국으로 예. 가자고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 이 상황에서 증언을 할 예정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증언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좀 생전에 알려졌었나요? 그러니까 결국 박지만 회장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증언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의 증언 내용도 증언 내용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누군가와는 통화를 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내용들이 휴대폰에 담겨 있었을 거라는 거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는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가 실질적이지만 곧 재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법적인 판단이 있는 거라 지금 뭐 섣불리 누군가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이 수사를 종결 내렸던 사건처럼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다툼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에는 굉장히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은 거죠. 네, 말하자면 박용철 씨의 죽음 뒤에는 이 유경재단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유경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3남매가 그동안 유경재단을 둘러싸고 어떤 갈등을 겪어왔는지를 저희가 판넬로 한번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소국장님, 유경재단이 1983년 1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경재단과 관련을 맺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3남매가 계속 큰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그 83년에 취임하고 나서 그 뒤에 한 3년쯤 뒤부터 좀 문제가 생기죠. 내부 직원들이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유경재단 움직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최태민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최태민 씨는 유경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뭐 공식 직함이 없었던 공식 거죠. 공식 직함이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당시에 나왔던 사람들의 인터뷰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고문이라고 불리면서 마크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어떤 서류 같은 걸 이렇게 내면은 최태민 고문을 거쳐서 통과가 돼야 박근혜 이사장이 결재를 했다. 이런 이제 직원들, 그 당시 직원들이 쭉 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미 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90년에 물러나게 되죠. 물러나게 되고 나서 박근영 이사장이 그 뒤를 이어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 규정된 법적 이상의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다라는 제기가 되면서 2001년에 교육청이 이사장 승인 취소를 이제 내게 되죠. 거기에 직장으로 뭐 이권 사업을 추구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계속해서 이제 박근영 이사장도 여러 가지 뭐 소송 같은 걸 내게 되고 그러다가 2008년이죠. 최종 이제 패소가 되면서 자체가 취소가 돼버리고 지금은 이제 법원에서 선임한 9명의 이사 중에서 현재 조수현 씨라는 분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박지만 회장과 좀 가까운 인물로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말하자면 지금 현재 유경재단은 이제 박근영 전 이사장의 손을 떠나서 박지만 사실상 회장이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이 유경재단의 어떤 그 설립 이부터 계속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것의 핵심적인 분쟁의 핵심은 소유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이냐. 그렇다면 이 유경재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유권 분쟁을 할 만큼 대단한 그런 어떤 지분과 또는 그 내용 갖고 있는 것이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해요. 그 갖고 있는 어떤 부지. 지금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린이 대공원 부지라든지. 또 어쨌든 그 자체로 땅값만 하더라도 실제로 상당한 2조 원 가까이 된다면서요. 그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건물만 가지고도요. 그러니까 뭐 수익 사업이라든지 뭐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고라도 그 관련되는 부지의 어떤 그 부지값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상당 부분 소유권 분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박지만 또 박근영 또 심지어는 뭐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다 같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최태민 일가도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최순실 일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게 소유권 분쟁이 아니겠느냐. 제가 뭐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관련돼서 제가 박근영 씨를 형사재판을 제가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2010년에 동부지법에서 했었는데 그 이제 재판하면서 기록을 대통령이 딸 재판하니까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좀 열심히 봤어요. 이게 지금 그 2조 원 땅값이라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단은 있죠. 이게 해체되거나 하면은 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가의 재단의 기본 재산은. 그런데 문제는 그 어린이 대공원 안에 있는 이 유경재단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결혼식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 복리시설이 많아요. 이걸 갖다가 임대 수입이 많다는 겁니다. 임대 수입이 많은데 제가 이 사건을 재판하면서 느낀 거는 박근영 씨나 박지만 씨 이런 분들이 이 재산에 무슨 눈독을 들이고 이건 아니고요. 이게 워낙 덩어리가 크고 임대 수입이 아까 2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많다 보니까 박근영 씨나 박지만 씨를 둘러싸고 이용해서 여기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자기 치부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옆에 이렇게 주변 네. 사람들. 붙는 사람들이 많아요. 붙는 사람 되게 많은 사건이 네. 그래서 좀 지저분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아. 만일 남매끼리의 다툼이고 이러면 네. 이거는 뭐 법령상 아까 저게 뭐 박근영 이사장 승인 취소 이런 걸 끝나는데 네. 이분들이 박근영 씨나 박지만 씨가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예. 워낙 사람이 많아요. 옆에서. 네. 여기에 얻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유경재단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 다 나와요. 네. 그다음 박근영 씨가 한 두 달 맡고 있으면 네. 또 이 박지만 씨 측 용역이 와서 또 뺏어버리고 예. 서로 이런 식으로 뺏고 뺏기고를 마치 우리 무슨 절에 그 시주금 때문에 서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월정상가 뭐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아 그때 박근영 씨 폭력으로 그때 이제 본인이 폭력한 게 아니고 네. 용역을 동원한 게 폭력에 이제 같이 공범으로 됐는데 네. 그때 만일에 이 사람을 박근영 씨를 이게 민사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재산 관계.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이걸 형사 재판을 그대로 집행유예 해 버리면 박근영 씨가 민사로 다투기도 전에 끝나 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벌금으로 깎아 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박근영 씨랑 이제 연락을 해 봤더니 본인은 밖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는지 잘 모른다. 나는 그냥 방 안에만 있었다. 예. 시킨 사람입니다. 네. 주변 네. 지인들한테 전원으로만 들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예. 네. 이 박영철 씨의 죽음이 이 유경재단과 특별히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박영철 씨가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을 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가 있는 건데 사실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 경찰에서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법정에서 본다면 이 타임테이블 처음에 문제가 되면서 아까 제가 중국에서 이제 이른바 청소 납치 비슷한 네.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신동욱 씨가 주장을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배우로 박지만 회장을 고소를 한 거예요. 신동욱 씨가.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은 무슨 소리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래서 네. 무고 혐의로 신동욱 씨를 또 이제 고소를 맞고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2011년인데 2011년 8월 23일 날 이 박용철 씨를 증인으로 이제 신동욱 씨 측에서 신청을 해요. 네. 그랬는데 왜 신청을 했냐면 박용철 씨가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이 박지만 회장의 최측근 인사가 예를 들면은 그 신동욱 씨를 죽여주면 거액을 준다라고 했다라는 그 녹음 파일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박용철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박용철 씨를 그럼 법정에 나와서 지원을 해달라고 이제 증인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용철 씨가 나와서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그 증거가 된 녹음 파일을 제출하시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출되는 날짜가 9월 6일 날 2011년 9월 6일 날 박용철 씨가 죽거든요. 네. 네, 그 한 며칠 뒤면, 뒤에 제출하면 본인이 가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날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 아까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그 녹음 파일을 제출을 막기 위해서 네. 누군가가 박용철 씨와 박용수 씨를 살해한 것 아니냐. 그리고 살해 사건 자체를 봤을 때도 이런 뭐 졸피뎀부터 시작해서 왜 2시간 올라가서 죽고 등등등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언가 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배우 인물이 있다. 네. 이게 이제 스토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5천 조카들 두 사람의 죽음, 이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